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사 가임하고 있는 김상현 교수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20회 제3과목입니다. 소방 관련 법령 기출 강의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 생소한 문제가 몇개좀 있는데요. 자,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전체로 조금 이제 평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51번. 이게 좀 생소하죠?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가조할 장비, 시설 중 감식, 감정용 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클램프 미터, 검전기, 슈미트 해머, 자, 거리 측정기,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또 4번, 거리 측정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감식 감정용 기기는 16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원장계 멀티헤터, 클램프미터, 그 다음에 정전기 측정장치, 누설연료계, 검전기, 복합측정기, 뭐, 확대경 등, 네,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구비하기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건 중요 내용보다는 뭐 일회성 문제니까 가볍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52번입니다. 기본 법령상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처할 수 있는 벌칙. 요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벌칙 중에서도.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자, 53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이 화재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한 경우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 구역에 출입이 가능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본 내용입니다. 자, 보면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대상물의 소유자,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점유자, 또 누구? 네, 관리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업무 종사는, 그러니까 전기, 가스, 그다음에 수도, 교통, 그리고 네, 통신 관련해 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구조 구급 업무 가능하죠? 그다음에 시 도지사가 소방활동에 출입하는 사람, 시 도지사가 아니고 누굽니까 이거? 소방대장이 허가를 해야 되죠. 그 답은 네, 4번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소방활동 구역의 출입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라던 관계인이라고 하죠, 관계인. 그다음에 전가수, 통교, 그리고 의사, 간호사, 취재, 기자들, 그다음에 경찰, 형사죠, 수사 업무, 그리고 그 밖에 소방대장. 자, 54번입니다. 기본 법령상 소방본부의 종합사항실 실장이 소방청에 종합사항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는데, 사상자가 10인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5인 이상이죠. 사망자는 5 이상인데, 사상자는 10인 이상이니까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재산피해액이 30억 원, 자, 재산피해가 50억이죠. 자, 5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틀렸네요. 3번, 연면적 15,000 이상인 공장. 맞죠? 4번에 항구에 메어든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발생 화재.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틀리신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게 이제 종합사항실 실장의 보고 사항인데요. 사망자 5명, 사상자 10명 이상, 망호 상실. 그 다음에 이재민은 100명, 이재 100. 그다음에 50억 이렇게 되고요. 자, 쭉 와서 이제 11층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11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층수가 5층 이상이나 객실이 30개 이상인 숙박시설 또는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이제 병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5,000 이상인 공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는 이제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선박은 이제 1,000톤 이상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쭉 정리가 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